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먼저 그 스티브 유라고 알죠? 네. 유승준 가수 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병무청은 유승준 씨의 이 논리 또 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 비자 발급에 대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병무청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면은 저는 입국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승구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제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종아 병무청장님의 확고한 의견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